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한 남자 핸드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베이지안 포아송 회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아송 분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 내지 공간 내에서 발생한 뭐 사건들의 뭐 분포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양의 정수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포아송 리그레션을 뭐 베이지 통계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MCMC 팩 그대로 또 나옵니다. 패키지 그대로 나오고요. 자, MCMC 포아송이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이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건 뭐 별로 볼 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타난 뭐 사후평균, 사후표준편차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대로 나타나죠. 뭐 사실 별로 볼 거는 없고 이제 뭐 그림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터셉트는 상수항이 되겠고 여기서 스탯은 독립변수가 되겠습니다. 상수항이랑 독립변수의 어떠한 트레이스랑 이제 덴서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어떤 MCMC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포화성 리그레션도 어떤 베이지 통계를 적용해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